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문마을 뉴스. 2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교육이 희망이 되는 세상을 꿈꾸며 활동하고 있는 시민 모임 즐거운 교육 상상에서 줏대 있는 부모 대기 117강 강연을 2월 27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성북구 평생학습관 3층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강연은 초등부모 대백과라는 제목으로 현직 초등교사인 손여정 선생님을 모시고 새내기 초등부모들의 궁금한 모든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예비 초등생을 둔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구청 문화체육과에서는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예술 활성화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3년 지역연고 예술단체 문화예술공연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이번 사업은 단체별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선정된 단체의 문화예술 공연 작품 등은 성북구 축제 및 행사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지원 자격은 성북구 관내 문화예술단체이며 접수기간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문화체육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관내 문화예술인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 마을미디어 지원센터에서 성북구 라이브 중계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현장에서 중계 촬영이 가능한 성북구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활동은 주로 구정사업 및 행사 등을 현장 중계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며 모집기간은 2월 27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자치행정과로 주민사업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새 출발을 함께하는 인디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14세에서 24세인 학교 밖 청소년이며 기간은 상시 모집입니다. 입학 과정은 3차에 걸쳐 1차 상담 면접, 2차 입학 신청서와 부모 동의서 제출, 3차 적응 교육과 입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디학교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인디학교는 천천히 배워도 성장하는 대안학교입니다. 인디학교는 학교 밖, 다문화, 느린학습자, 이주민 청소년 등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곳이며 느리지만 자신의 속도에 맞춰 배움을 계속할 수 있는 곳입니다. 관심 있는 청소년들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예술과 사람, 그리고 마음을 이어가는 더 이음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에서 2023년 마을 커뮤니티 교육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교육과 예술 분야 관련 종사자이며 모집 기간은 2월 23일까지입니다. 더 이음은 2021년 시작으로 일상의 문화와 예술, 교육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해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2022년 서울시 마을 기업으로 지정되어 2023년에는 지역의 자원과 함께 모여 마을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활동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더 이음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2월 셋째 주 성문마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